여기는 나원상가 야마 공식 대리점입니다. 예, 전자 바이올린 오늘 한번 개비해 보려고요. 여기 우리 그 과장님 지금 악기 내리고 있습니다. 짜잔. 안에 카탈로그 보이고, 자, 얘가 몸매가 나왔습니다. 내추럴이에요. 그리고 이게 옆에 나무는 뭐 월낫 종류 아니면 네. 나무의 재질은 뭐예요? 월낫의 합판인데 네. 이제 여러 겹으로 해서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. 이거는 한 겹으로 하면은 쉽게 파손이 되니까 네. 이거는 이제 날증은 굉장히 견고하네요. 견고하고 네. 그다음 줄감기하고 네. 이 텃밭이 이런 거는 다 엠보니인가요? 맞습니다. 엠보니 맞아요? 네. 네. 한 번 더 길게. 야마하는 네. 흑단은 좀 좋은 거 있어요. 흑단 네. 좋죠. 예. 좀 좋은 거 있습니다. 그래야 좀 단단하죠. 그쵸. 바이올린에서 그 야마하가 흑단. 쓰는 흑단하고 예. 그냥 일반 작은 회사에서 예. 쓰는 흑단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. 저는 옛날에 로즈홍수도 좋아했는데 로즈홍수도 줄... 이쁘죠. 예. 예. 자 이제 작업하십니다. 사일런트 바이올린하고 이 브릿지가 다르죠? 사일런트는? 예전에 거. 예전에 나오던 사일런트 바이올린은 예. 일반 브릿지, 일반 우리 일반 브릿지 바이... 그냥 얹어서 평평하게 네. 쓰고 그 밑에 픽업이 네. 전자기타 픽업하고 같은 그 방법을 써갖고 바이올린 고유의 소리를 뽑아내기가 좀 힘들었어요. 지금은 이제 이 브릿지 안에 픽업이 이렇게 삽입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현악기 소리를 깨끗하게 뽑아내는데 훨씬 유용합니다. 현은 다다리오래서. 다다리오서. 다다리오. 아마는 다 다다리오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크롤 부분이 일반 바이올린처럼 스크롤이야. 아니고 이렇게 이 야마하는 좋은지.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어요. 그런 아, 세팅. 네. 그리고 또 소재가 흑단으로 네. 됐으니까 좀 더 예. 네. 예. 그런 부분이 좀 덜합니다. 브릿지 각도는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예. 학생들 거 레슨 하다가 예, 예. 서주거든요. 예. 여기 지금 전자 바이올린의 위치는 여기가 지금 딱 예. 정자. 여기 이제 픽업에 전선 줄이 들어가는 이제 홀이 있어요. 거기에 맞춰서 브릿지를 세우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의 현 길이하고 사이즈가 맞고. 자, 얘를 이제 만났어요. 인증샷입니다. 이쁘죠? 짠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인숙입니다. 제가 오래 전부터 정말 전자바이올린을 갖고 싶었는데요. 늘 생각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개비를 했습니다. 악기 좀 나가기 전에 사실 많이 서치해서 탐색전을 많이 했죠. 전자바이올린의 모델.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야마 SEV 104
모델인데요. 아, 굉장히 그 비주얼도 이쁘죠. 이게는 이 월라트에서 두 종류가 있어요. 이게 지판이 완전히 블랙인 거 있고, 여기는 제가 내추럴 컬러로 했습니다. 아주 후회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자 바이올린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전자 바이올린은 앰프를 꽂아서야만이 하는데, 자연의 소리, 그 앰프 꽂기 전에 소리를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지금 지금 앰프 연결 안 했을 때는 일반 우리 어쿠스틱, 그러니까 클래식 바이올린에 그 뮤트란 게 있어요. 이는 구리도 있지만 이거는 고무로 된 이거 소리 급세, 이게 뮤틱이라 하거든요. 이것을 일반 클래식 바이올린에 꽂았을 때 소리 정도, 그 정도 작은 소리입니다. 그래서 야간에 요즘 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야간에도 연습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앰프를 연결해서 또 한번 소리 한번 내볼게요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 아까는 앰프 없이 그냥 이 바이올린, 전자 바이올린 자체적인 소리 음량을 한번 들어봤는데요. 지금은 이런 케이블하고 앰프 팬더 챔피언십이라는 모델을 샀어요. 불과 몇 시간 전에. 그래서 아직 앰프 적용을 잘 모르지만, 그래도 이렇게 한번 꽂아보고 음량이 얼마나 큰지. 물론 이제 앰프 볼륨에 따라 다르겠죠. 그리고 또 이펙트 효과도 좀 있답니다. 조율을 했는데도 아직 새학기라서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음정이 자꾸 조금씩 떨어지네요. 오카리나 교재에 넣는 트로트곡 여백이란 것을 조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MRE